사바나 모니터 보양식을 잡아서 먹여보자. 이 사바나 모니터는 평소에 충식을 주로 해요. 귀뚜라미나 벌레 같은 거. 그리고 야생에서는 미꾸라지도 먹고요. 도마뱀, 달팽이. 그냥 살아 움직이면 일단 입에 다 쳐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먹성이 좋은 애들인데. 자, 그래서 오늘 충식 바로 메뚜기들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비애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바나 모니터 분바야만 먹는 게 아니라 저랑 은혜도 같이 먹을 거예요. 아 뭐야. 은혜가 사실 영상 꺼지면요 영화 보면서 주로 메뚜기를 먹거든요. 추룩추룩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요. 잘 받으니까 좀 서운해. 뭘 서운해.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메뚜기를 은혜랑 같이 잡으러 갈 건데 거의 은혜가 잡은 겁니다. 은혜가 메뚜기 킬러거든요. 자, 근데 잡으러 가기 전에 분바야 바로 보여드릴게요. 분바야가 원래 진짜 작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컸어요. 카메라 공포증 있어. 진짜 얘 낯가린다. 근데 여러분 사바나 모니터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기본 야생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핸들링을 해주셔야 나중에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은 잠깐이라도 만져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지금 순해요. 자, 이제 넣어주면 바로 열로 들어가요. 겁쟁이 이렇게. 은혜 이제 가자. 메뚜기 잡으러. 준비됐어? 아, 오늘 그거 아니다. 혼자 가기 싫은 은혜랑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타이밍 진짜. 다시 할게. 렛츠 고. 아 너무 빠르죠. 렛츠 고. 오케이 고. 알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바야 주려고 메뚜기 잡으러 왔는데 은혜가 오늘 다 잡을 거예요. 이렇게 SNL 봤구나 너. 괴롭겠네. 먼저 얘네 메뚜기를 잡을 때는 오 저기 있어 저기 있자. 여기 그렇지. 개친다 같이 잡네. 봐봐. 오 두 마리 잡았어. 오 1차 2피 여기 잡고 왜 무조건 마당 쓰고 죽거든? 벌써 두 마리. 메뚜기를 할 때 이런 데 이렇게 가야지. 아 무서워. 왜? 뱀 나올 것 같아. 너 뱀 무서워? 뱀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술에 담궈버려. 뭘 술에 담궈놔. 이런 데 이렇게 해봐 그냥. 아 지금 내가 두 마리 잡았는데 말이 너무 많네. 죄송합니다. 뱀 메뚜기 여기. 먹을 수 있는 거 잠깐만. 내가 잡는 거.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저기 튀었잖아. 여기도 있다. 그렇지! 잡았어? 야, 뭘 다 뜯어버리네, 이렇게. 어? 뭐야? 아, 놓쳤잖아. 여기 있다, 있다. 내가 보여줄게. 야, 이렇게 먼저 해야 돼. 야, 리발렌게 안 들리지? 이렇게 딱 잡는 거야. 봤어? 어. 안 보고 있었네, 이렇게. 야. 뭐야? 야. 여기 있어, 리발렌게. 아, 놓쳤잖아. 안 되잖아. 천천히 와야 돼, 은혜야. 어딨어? 앞에 있잖아. 야, 봤어? 가만있어, 리발렌게. 야, 아유. 너 때문에 망했어. 다시, 야, 가만히. 여치. 소리 질러. 야, 해. 야, 리발렛기. 잡았어? 불 다 뜯어버린 게 개웃기네. 불 같이 넣지 마. 배짱이 잡았어요, 배짱이. 야, 오디오가 이따구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할까? 아, 마이크 테스트. 안 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 오. 뭐 봤어? 가만히 있어. 나 안 보이는데? 리발렛기. 빨리 해, 답답해. 제가 잡겠습니다. 어? 잡았어? 뭐 있었어? 여기다. 예. 아, 쟤 못 잡아, 은혜야. 엄청 빠른 메뚜기라 너가 쳐. 내가 이겨. AI 출동. 괴롭겠네. 아, 사실 저기 큰 카페 있어가지고 조금 창피해가지고 저기서 구경하고 있어, 너. 그래가지고 저거 못하겠어. 소심한 관종. 은혜야, 여기 쉽다. 섬서구 메뚜기 저거. 와, 개빠르네, 이 새끼. 어, 감탄사 나왔네. 이렇게. 얘네 왜 둘이 붙어 있었지? 아, 한 마리가 더 있었네. 오, 뭐야. 네가 한 거야. 어떡해. 왜? 애기를 두 마리를 업고 있었네. 이거 룽가룽가야. 세 마리가 같이 한다고? 군소도 세 마리가 같이 하잖아. 에이 아니겠지. 동심을 지금 지키고 싶은 느낌이 내 맞지? 어. 너 서른이야 정신 차려.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은혜야 배짱이 여기 보이지? 띠리띠리 어? 밑으로 내려갔어. 이야 끝내주게 잡네. 띠리띠리 배짱이 나네. 어. 뭐야? 얘 잡기 진짜 힘드는데 날라다니네. 너 장난 아니다. 개 빠르지 나. 자만하지 마. 개 빡치니까. 넣어버려. 야, 잡았어? 불 다 뜯어버리네 이렇게. 있어. 넣었어? 오. 자, 여러분 이 녀석 진짜 잡기 힘든 녀석인데 얘를 잡네. 잘한다. 나네 좋아. 신형 AI. 이제 카페에서 안 보여? 더 잘 보이는데 여기? 여기 숨자. 거기서 해. 신형 AI. 근데 진짜로 로봇으로 보는 거 아니겠지? 그 말이 되냐? 방금 들이 개 재미없었다. 아 미안해. 잡았어? 거짓말하지 마. 걔 진짜 힘든 놈이야. 왜 이랬지요? 개 커. 놔버려. 닫아버려. 툭툭 쳐먹은 거 괴롭겠네. 너 뭐 잡았어? 오, 럼사구 메뚜기. 하나, 둘, 셋, 열어버려. 넣어버려. 다. 미안. 지금 요 정도면 분발할 거는 잡았거든, 은혜야. 이제 우리 둘 먹을 거 잡아야 돼. 너 먹을 거만 잡으면 되겠고. 너도. 2인분. 아니야, 사장님. 사장님 2인분이요. 아니야. 이거 제목 뭔 줄 알아? 메뚜기를 잡아서 분발야 은혜한테 먹여보자. 아니야. 맞아. 그만할래. 얼마나 했다고. 절로 들어가야 돼. 왜 여기에 많은데. 저 안에 훨씬 많고 카페에서 안 보여가지고 너 AI 막 할 수 있어. 지금 AI로 바로 뛰어가.
구형 AI구나. 구형 AI들. 저기 풀 위에 앉아 있는 거 보여? 배짱이. 안 해. 했어? 다리 한짝 없어. 괜찮아. 어차피 다리 없는 상태로 먹어야 돼. 뭔데 지금? 자랑. 열어버려? 넣어버려? 닫아버려? 어때요? 내가 잡으니까 재밌지? 아니. 그럼 너 이거 억지로 하는 거야? 응. 네, 줘. 은혜야 이제 카페에서 안 보인다. 은혜. 어디. 그렇지. 빠르게 해야 돼. 그렇지! 물 다 뽑지 말라고. 와, 대천다. 얘 색깔이 진짜 예쁘다. 너가 더 예뻐. 빨리 넣어. 로맨스를 할 수가 없네. 열어버려. 넣어버려. 열어버려. 은혜야, 럼서고. 오, 그렇지. 열어. 넣어버섯. 넣어버섯 하지 말라 그랬지. 내 맴이야. 여기 낭떨어지 있어. 타박상도 안 예쁠 것 같은데? 아니야! 은혜야, 너 지금 예쁘다, 여기. 크럼프 보여줘. 얼마 전에 스우퍼 보고 크럼프 연습하더라고요. 내 어깨에는 크럼프가 맞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내 생각인데 이건? 근데 오른쪽에 여기 절벽인데 괜찮아? 보여? 위험해. 저리로 가 있어.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 기도하는. 불을 살리겠다는. 떠버려. 아, 개맛있는 변메뚜기인데 저거는 식용으로 완전 가능해. 아니야, 쟤 못 잡아. 너 레벨이 아니야. 아이씨, 내려갔다 올게. 우와. 왜? 귀여워. 우와! 방아깨비 암컷이야. 사람 같아. 얘 너가 먹는 거야? 아니야. 그럼 얘 아오 주자. 아오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오? 그럼 누구 주고 싶어? 아오 저. 근데 너 왜 아오 하면서 아쉬워했어? 맨날 문만 열면 밥 달래. 열어버려? 놔버려. 닫아버려? 은혜야 너 한 건 했어. 예뻐. 저 잡을 때만? 아니. 뭐 발견했다. 다운샷이 개웃기네. 진짜 소질인 거 알아? 영상 이거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뭐야? 거의 말벌 아저씨 아니야? 몰래 슬쩍 지나가더라고. 얘 잡을 수 있어 얘? 야야 일발랄끼. 손가락 돌리는 거 괴롭한다. 우와 개 잘해. 어 뭐야 뭔데. 오 얘도 방아깨비. 얘네가 수컷 작은 애들이. 열어버려. 넣어버섯. 닫아버섯. 은혜야 빅존 여기 봤어? 몸 날려. 이야 이맘때쯤 되면 열 때마다 한 마리씩 탈출할 수가 있어. 열어버려. 넣어버섯. 은혜야. 내 채집 통해선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뭐야? 두 마리 잡았어. 뭐야 거짓말.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개 큰 거 두 마리 잡았어요. 와. 너넨 다 잘못 걸렸지. 열어버섯. 나와버섯.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건데 겁나 많습니다. 솔직히 충분하거든요. 위에도 엄청 많네. 딱 그러면 10분만 더 잡아볼게요. 할 수 있나? 내가 찍어줄게. 아 이제 내가 잡아보는 거야? 어. 자 여러분 이제 제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은혜를 좀 높게 쳐주느라 했는 분들 거 말만 했는데 잡는 거니까 좀 우습더라고요. 나 이렇게 보고 잡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슥 훑잖아. 그럼 애들이 나온다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그럼 하면 안 되지. 편집. 열고 대가리 쳐박고 닫아버려. 띠아! 멋있어? 아니. 열어서 대가리 쳐박고 들어가. 나 이거 벗어도 돼. 위에 거? 어. 벗어. 벗어버려? 넣어버섯. 벗어. 은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나 벗어도 돼? 아이씨. 아, 안 돼? 미친놈이냐? 남사시럽게 뭐 하는 거. 저 짜증나게 하지 마. 여기 있다. 어디? 커? 암소매. 아이씨. 뭐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 마. 벼메뚜기다. 맛있는 벼메뚜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손을 약간 이런 식으로 딱 갖다가 그냥 스윙 이렇게 하면 잡혀 있어요. 개쩔지. 야 여기 있잖아. 어디? 아 너무 컸다. 아 너 거짓말 하고 있어. 잡으면 어떡할 건데? 너 잡을 수 있다고 저? 자 기분의 선수. 오 뭐야 이씨. 넣어봐서. 너 진짜 깝치지 마라. 죄송합니다. 얘네는 앞으로 뛰기 때문에 앞에서 밑으로 덮치면 돼요. 아 저기도 있잖아. 빨리 잡아. 얘 한 마리 일단 툭 잡고 한 손에 쥔 상태에서 날아갔어. 쟤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잡으면 어떡할 건가. 절 사겠습니다. 절 들어가. 아 여기 빅존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1대비 누지고 매번치고 마당치고 빅존 두 개 들어가. 봐봐 여기 빅존 또 있어. 오. 미쳤다니까 이거. 근데 이제 가기로 했잖아. 잠시만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눈이 돌아가잖아. 할 만큼만 하고 가야지. 좀만 더 할게. 잘 가. 같이 가. 혼자 가지 말라 그랬지. 뭐야 무서워.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요 일단 집으로 가가지고 군바야도 먹고 우리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닥라닥. 야 집에 가자며. 오 역시 너도 헌터구만. 열어봐서 닫아봐서. 이제 진짜 이제 진짜 가자. 은혜야 가기로 했잖아. 질질 끌려나 오네 아주. 진짜 간다. 나 카메라 끈다. 너 여기 넣는 순간. 하나 둘 셋. 넣어버섯.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요 메뚜기들을 엄청나게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 메뚜기를 사바나 모니터로 페페랑 늑대거버 싸다 줄 건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고 약간 냉동실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절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녀석들을 요 봉지에 옮겨야 돼요. 여기서 빼서 한 마리씩 넣으라고. 응. 한 마리씩 넣을 때 얘네가 또 튀어오르잖아. 또 나온다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너가 들어. 야
산지 한 30초 됐는데 왜 이래? 너무 작은 거 샀어 너가. 제발 엑스라지로 사달라고. 너랑 나랑 손 크기 똑같으면서. 너 이거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은혜야. 오오오. 요요요요요요. 야야야야. 야 나왔다 나왔다. 야야야야야. 나머지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정신 차려. 또 눈깔 돌아갔어 너. 위. 야야 한 마리 날라갔어. 자 일단 여기 다 넣었고 상만조수 쟤 잡아줘. 그렇지 공격. 아 무섭대 은혜야. 엄마 잡아줄게 기다려. 여기 봐봐. 이제 이거 묶어주세요. 올려놔. 근데 은혜야 너 너무 이거 숙이면 이게 다 보이거든. 없다니까. 슬플 일이야? 아니 좋아서 좋을 때 이렇게 하잖아. 열어봐서. 버섯 쓰지 말라고. 열어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딱 15분 정도만 넣고 기절을 시켜줄게요. 15분 뒤에 봐요. 나탕나탕 15분 지났다. 열어. 닫아버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이 기절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오 홀리 쉣. 왜 거기에 올리는 거야? 여기가 놔야 돼. 그게 좀 보기가 예뻐. 우리 엄마 화가잖아. 항상 외관 같은 걸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나 엄청 신경 쓰고 다니잖아. 뒤질래? 엄마 이거 은혜 티라스까? 자 여러분 이거 메뚜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은 거 다 올려놓을게요.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얘네가 공격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공격성이 뭐냐면 찐덕거리는 거. 어 맞아. 입에서 약간 소화액 같은 거를 내뿜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 애기 지금 어른 거야. 안 어른데? 어 풀린 거야. 얘는 어른 거야. 어 어는 점이 낮아. 너 어는 점 알아? 어 어는 점이 뭔데? 어는 점이 뭔데? 하지 마라. 자 얘네를 이제 저희도 먹고 사바나 모니터도 먹을 건데 사바나 모니터가 우리나라 자연에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메뚜기를 먹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병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한번 살균을 시켜줄 거예요. 바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먹을 걸 일단 나눠보자. 자 요 섬서구 메뚜기랑 병메뚜기들 있죠. 그리고 요거 있죠 여러분. 방아깨비인데 수컷 방아깨비입니다. 자 요것도 맛있어요. 오케이 우리 이 정도 먹고 요거는 분바야 잘라가지고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 배짱이 너가 잡은 거 한번 먹어봐야지. 아 무슨. 알았어 배짱이 먹지 마 나도 싫어.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요 녀석들 싹다 씻어줄 필요는 없고 바로 데치러 가자. 빨리. 방아깨비도 얼굴에 던지기 전에. 자 이제 그러면 물 받아줘. 셋, 둘, 하나. 워터야. 왜 오늘 힘이 없어요? 배 아파. 롱 마려? 아니. 위가 안 좋은가? 몰라. 옛날 동의보감에서 메뚜기 먹으면 위에 좀 괜찮게. 워터야 작게 해도 돼. 다시. 하나, 둘, 셋. 워터야. 너 재밌는데? 아, 미안해 아픈데 재밌다고 해가지고. 엠비팅 개. 개 크네 이렇게. 자 바로 파이어. 물이야.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팔팔 한번 끓여줄게요. 네 화현씨가 이제 가. 나 찍고 있을게. 아 소리 아니 비트박스 연습. 자 그럼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쫙 얘들을 살짝만 데쳐도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은혜는 제가 젓가락을 뭐 쓰는지 모르고 있죠. 아이씨. 아 이거 괜찮잖아 이제 메뚜기도 먹는 거잖아. 나 안 먹는다니까. 너 오늘 먹는다니까. 제목이 아까 말했지 메뚜기를 잡아서 붐바야와 은혜한테 먹어보자. 그 어그로야. 자 그러면 야간 색깔이 지금 갈색일 때지. 자 요러면 된 거예요. 나가. 자 그 다음은 나머지 이거 우리가 먹을 거 진짜 잠깐만 담글게 얘네는. 자 요 정도면 됐습니다. 자 바로 건질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바로 턴오프. 힘 빠져. 불. 나도 힘 빠져. 뭐 힘이 없어. 똥 싸잖아 아까. 비가스라이팅이었어. 소리 너무 똥. 아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먹을 게 있잖아요. 메뚜기는 무조건 먹을 때 튀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여기 싹 다 빼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아직 할 작업이 남았습니다. 자 뭐냐면요 요 뒷다리를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싹 다 제거해 줄게요. 되게 재밌다 뗄 때. 오 진짜 재밌네 은혜야. 진짜 개재밌어. 해볼래? 아니. 아니 진짜 재밌다니까 이거 봐봐. 오 진짜 재밌는데? 해볼래? 응. 난 너가 하고 싶어 할 줄 알았어. 뒷다리 빼는 거는 은혜가 아주 예쁘게 정렬해 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은혜가 저 불렀거든요. 메뚜기들이 되게 아름다워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디디디디. 야 이 뭐야? 작품명이 있나요 혹시? 붐바야의 병정들. 줄 맞춰. 자 그럼 요렇게 두고 일단 얘네들을 바로 아오랑 붐바야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큰 애들은 붐바야가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애들 한번 먹을 건데 어떤 걸 먹이고 싶은가요 붐바야한테? 이게 약간 부드러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애들 싹 다 어디에 담아주세요. 아니 너 그릇을 못 쓰겠다는 그런 거야? 어. 야 미친 거북이 이렇게 치워라 진짜. 붐바야도 약간 고급스럽게 이렇게 먹고 싶다. 메뚜기 1인분 준비했습니다. 어 붐바야 좋겠다. 저런 붐바야가 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 구석에 지금 처박혀 있거든요. 에이 이렇게 해서 주면 먹는다고? 안 먹지. 나도 알아. 붐바야님. 붐바야 냄새 맡았다. 이제 나온다. 눈 감아버렸어. 잠시만 여러분 일단 은신처를 옆으로 빼둘게요. 입에 즙 한번 묻혀봐. 얘네 엄청 잘 먹는데 얘봐 이거 진짜 싫은 거야. 먹을 것 같은데 곧? 그렇지 맛있지? 어때 학원 메뚜기 맛? 아 먹어.
은혜야, 방아깨비 큰 거, 큰 거. 이거를. 그거 아니야. 왜? 이걸로 쓰자, 그냥.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밑에 있어. 이거? 엉덩이 부마. 빨리 달라. 라삭.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줘볼게요. 먹을 텐데. 내가 줘볼까? 너가 줘도 안 먹어. 혹시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그럼 안 먹어, 좀 이따 먹어. 너 되게 잘한다. 내가 밥 챙겨주자. 자, 여러분, 그러면 얘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분바이가 온욕을 한번 시켜주면 또 좋아해요. 어이, 기분 좋다. 어, 이거 보세요. 좋아하지? 아니야, 너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거라니까. 아, 진짜 안 먹네. 얘? 얘 얼굴 물에 담궈야 기분 좋은 거라니까. 너 목소리가 싫은가 봐. 미안해, 붐바야. 좀 시끄러워 참아. 자, 여러분, 그러면은 붐바야 일단 이렇게 두고 아오한테 한번 줘볼게요. 아오는 아마 닥친 대로 다 처먹을 거예요. 봐봐, 기분 좋잖아, 쟤 지금. 너가 아, 가니까. 내가 없으니까 기분 좋구나. 원래 우리 세 식구만 상만이랑 나랑만 친하거든. 나는? 너는 맨날 없으니까. 아니야! 봐봐, 나한테 오잖아, 상만이. 일로 와. 일로 와. 봐봐. 이 자식, 총을 쏴야겠어. 오오오오오. 아오는 여러분 요거 줄게요, 요거. 아오야. 오, 야야야. 야야, 그렇지. 오우, 미쳤지, 얘는. 얘는 돼지야. 좀 딱딱한가 봐. 하지만 늑대어부 이후로 다시 씹어먹지. 물 갈아줘야겠다. 아오, 이거 입에서 나오는 거 봐라. 오, 꿀꺽. 다 먹었대? 다 먹으면 고개 내밀어.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작은 애 있죠? 나 요거 줄게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이쪽으로 와, 이쪽.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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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우 준이가 이거 좀 살 것 같네. 자, 여러분 아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어항에 있으면 한 500원짜리로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어항 5분의 1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어항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물 갈아줬거든요, 여러분. 얘는 매일매일 물을 갈아줘야 돼서 오늘도 갈아줄 거예요. 좀 더럽다고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엄청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지금 주면 먹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항상 미끄러지를 냉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아우의 주식이고요. 분발하는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주는 특식 같은 거거든요. 요거는 진짜 환장합니다. 보이죠? 여기서 해동을 이제 시키는 건데, 자, 절대로 사바나 키우시는 분들은 미꾸라지를 주식으로 주시면 안 돼요. 단식 일주일에 딱 한번 잠깐 주는 것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미꾸라지가 다 해동됐으면은 은혜가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서운하긴 한데. 어? 그렇지. 자,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공룡처럼 씹을 거예요. 뭐야? 너 조용히 하라고 했지. 아, 미안 미안해. 여러분 조용히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뒤 돌아서 먹네, 맞지? 쑥스러운가 봐. 먹어. 그렇지. 이때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줘봐. 그 또 먹을 수도 있어. 야, 이건 안 먹는데. 아, 안 먹는다. 스트레스 주지 말자. 진짜 이렇게는 평소에 귀뚜라미 잘 먹는데 우리나라 그거랑은 좀 다른가 봐요. 엄마 이거 은신처 해줄게. 야, 가. 들어가. 이 메뚜기 우리가 다 먹는다. 너 괜찮지? 진짜 다 먹는다. 이거 먹어라, 이씨. 자, 그러면 다시는 분바야한테 특식을 잡아서 주지 않겠습니다. 특식을 잡아서 주는 거는 페페랑 아오한테만 줄 거예요. 그리고 페페는 사실 보충류보단 갑각류, 어류 이런 쪽을 더 많이 선호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열어버려. 자, 요 녀석들의 플러스 추가. 자, 요렇게까지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들 지금 바로 들고 다라다라다라다라 빨리와 미니 후라이팬으로. 왔어, 이씨. 빨리 왔네. 자, 바로 후라이팬 깽팅 퍼요. 야, 성만이 왜 메뚜기 달래? 어, 여씨. 너는 진짜 싫어요. 아니 이거 좀 후회를 할 수가 있어. 아니 근데 얘한테 너가 낯설지. 왜? 너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그거 티에라스카야. 이거는 아니지. 이런 거 좋아하네, 성만이. 놀이기구처럼. 성만이 그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상의 표정 어때? 당황했어. 이거 봐, 내 볼도 지금 핥아줬잖아. 여기 침 묻은 거 봐봐. 그거 얼굴 치우라는 거야. 에헤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다 담겨주세요. 들어가라. 오야야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물 좀 줄여. 됐다 됐다, 이제 기름 안 튄다. 자,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서 바로 간을 해야 됩니다. 난로금. 야, 조금 넣어. 조금. 됐지.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어. 루추. 루추 루추 해야지. 얘는 이제 32살이잖아.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 루추 루추 루 루추. 야야 누가 한숨 쉬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웍웍웍웍. 자, 여러분 요 정도 튀겼으면 다 됐다. 지금 은혜 없거든요. 바로 턴오프. 롱싸우면서 얘기하지 마. 자, 여러분 얘네들은 일단 여기서 기름을 싹 한번 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빠졌으면요 옛날에 시장에서 메뚜기를 먹는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쭈어먹어도 상관없는데 약간 이렇게 옛날에 전통미를 조금 살려가지고. 나 뭔지 알겠다. 뭔데? 여기 설탕을 넣을 거지. 그렇지. 여기다가 설탕이랑 소금도 살짝 넣어야 돼. 자, 그래야 아주 풍미가 있어. 설탕 있나 우리? 히라이에. 솔직히 남자애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옆에서 노래 흥얼거리는데 조용히 좀 해. 이런 거 되게 무안하고 기분 안 좋거든요. 조용히 안 해. 귀 썩겠어. 못 부르니까 그렇지. 내 사랑해.
시끄러. 이거 티라스카. 자, 요 럴탕을 날짱 요 정도 뿌려줘요. 자, 그리고 날녹음 진짜 조금 됐지. 자, 이렇게 하고 다로 돌려서 문고을 한 다음에 조사 밑에 집에서 우리 집 애기 사는 줄 알겠다. 야, 여기 하얘진 거 보여 지금? 그래도 안 돼. 뚱뚱해가지고 쿵쿵쿵 거린다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뚱뚱하다고. 네, 쎄. 아우, 시끄러. 맛있겠는데? 아, 뭔가 굽굽한 냄새가 확 들어와서 방금. 자, 이렇게 해서 옛날 방식의 메뚜기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란.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제일 작은 이 럼석 메뚜기 한번 먹어보세요.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 아니, 그 텁텁한 마음으로 텁텁하게 먹어. 너 저렇지. 텁텁한 입으로 텁텁하게 먹어야지. 그래. 쇼베르. 영화 틀어. 영화 보면서 먹게. 개맛있는데요? 아니 진짜로. 조금 더 큰 거 갈까 이번에? 자, 요거 먹어볼게요. 요게 뭐냐면요, 강아지비 수컷이었어요. 바로 먹어. 초베레. 살짝 찍었네요.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통통하죠? 자, 요거 통통한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살이 있으니까 더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너 왜 자세가 그따구야? 우리 월세야 임마. 내려와. 몇 킬로인데? 60? 뭔 60이야! 이거 진짜 미안해. 아니 여러분, 근데 제가 옛날에 메뚜기 먹는 컨텐츠 몇 번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살짝 앉아서 버무려서 안 먹고 그냥 찍어 먹거나 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너 뭐 먹을래? 내 친구들이 나 진짜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놀아줄게 평생. 아 싫어. 약속. 싫어. 이게 가운데로 바뀐 거 한순간. 오,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끄기를 집어먹구나. 탁 털어 넣어봐 은혜야. 할 수 있어! 한 개만 먹어, 한 개만. 야! 주름주름 하기 싫어! 이번에 그냥 먹어. 초베르! 어때? 오징어 맛나. 진짜 어때? 진짜 오징어 맛. 맛이 없진 않지 사실. 맛이 막 없진 않은데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아, 곤충이 단백질이 엄청나기 때문에 너는 방금 소고기 100g을 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100g은. 자, 여러분 요게 방아깨비예요. 은혜가 빅존에서 잡은 거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요 방아깨비만 입에 넣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얘는 안에 내장이 많이 씹힌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저도 그게 2년 전이라서 단련됐습니다. 팔아 먹을게요. 초베르. 아닐걸? 맛있어. 아니 얘는 내 내장이 너무. 그럼 다른 걸 빨리 입가심해. 그게 맞아? 맞지? 응. 맞지? 아이고. 아, 방앗간이 향이 너무 좀 난다. 왜냐면 약간 똥을 제거했지만 모르겠네. 그리고 괴로 같은 게 뭐예요? 소금이랑 설탕 때문에 침이 계속 나와. 그건 먹을 수 있다 솔직히. 일어나 좀 맛있어. 야, 김선생, 뭘 먹을 거면 맥주를 맥혀먹게. 자, 그럼 먹었는데 마지막에 그 방아깨비 큰 거는 내장이 씹히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에 그 꿉꿉한 향이 있어요. 근데 꿉꿉한 향이 점점 강해지니까 구역질이 좀 나오는 냄새예요. 나중에 방아깨비 드실 때는 방아깨비를 완전히 튀겨서 드세요. 근데 저 여러분, 저도 알아요. 아무도 내 영상을 보고 방아깨비를 안 처먹을 거. 방아깨비 처먹는 애한테 주자. 일로 와, 이랬게. 너 뒤졌어. 야, 어, 복수 먹어. 그렇지, 잘했어. 너만 내 편이구나. 옳지 옳지 옳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저 뒤에 또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아유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사냥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진짜 밥끝 처먹고 이랬는데, 아이고야. 자, 원래 이렇게 처먹어야지 왜 이렇게 안 처먹었어. 미꾸라기만 처먹고. 상만아, 그만 좀 봐. 부담스러워지. 이게 얘네가 혀를 내린거리면서 약간 냄새를 맡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마이 쪽으로 온 거 보니까 얘 좀만 더 크면 상마이 머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붐바야, 나가고 싶어? 나와, 놀아. 놀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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